북한은 최근 전역에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김정은은 예외인가 봅니다. 시찰 나간 학교에서도 줄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든 채 이야기합니다. 홍수 피해 현장에서도 군수 내부와 토론할 때에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핵무기 시찰 중에도 주저없이 담배를 꺼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로 보육시설인 평양중등학원을 시찰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담배를 핍니다. 시찰 내내 손에서 담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5월부터 금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려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되지. 아주 건전 치마단 사람으로 보면 취향경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상식한 사람. 그러나 김정은은 담배를 끊기는커녕 더 골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외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에 인민무력부를 내각 산하로 옮겨 인민무력성으로 바꾸고 수장을 인민무력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군부의 위상이 약화되고 당과 내각의 힘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